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재밌는 소식을 모아서 이를 다시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지금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들의 방송 출연료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자, 미스터 트롯의 탑 7, 그리고 트롯맨들은 과연 얼마 정도의 방송 출연료를 받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미스터 트롯의 탑 7을 비롯해서 트롯맨들의 방송 출연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유튜브가 썸네일을 통해서 이 트롯맨, 말하자면 탑 7의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뽕숭아 학당의 출연료가 10만 원이 아니냐? 10만 원이 사실일까? 이렇게 썸네일을 냈는데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출연료가 10만 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아주 이렇게 저급한 출연료는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높지만 정당한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튜브가 10만 원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들이 미스터 트롯의 경연에 출연할 때 예선에서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뭐 심사비를 내야 될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인기를 끄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예선전에서는 출연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본선에 들어가서는 회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경연 이후에도 이들이 아주 뭐 대세 가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측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들이 이렇게 대세 가수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출연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출연료가 10만 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출연료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TV 조선의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들이 타 방송에 출연료는 이들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받는 출연료 정도는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TV 조선의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에서는 제대로 출연료를 받고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지난 6월 5일 날이죠. 56회 백상 예술 대상에서 미스터 트롯이 TV 예능 부분에서 작품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 출연료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대중, 그러니까 트로트의 대중화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인기를 끌어서 이 수상작으로서 아주 합당하지만 말하자면 작품상을 받을 만하지만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엄청나다는 전제하이지만.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이거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가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심사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의 제작진과 출연자의 불공정 조항이 명기된 계약서 내용과 출연료 문제,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의 개런티 갑질 문제 등이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심사 과정에서요. 그래서 미스터트롯이 거둔 성과는 분명하고 엄청나지만 그 뒤엔 어두운 단면도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었고요. 출연료 문제도 있었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 말하자면 이것도 출연료죠. 개런티 문제도 갑질이다. 방송국이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논란이 작품상을 줘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7명 중에서 5, 말하자면 미스터트롯이 5고 나머지 2개가 놀면 뭐하냐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5대2로 미스터트롯이 작품상을 받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는 걸로 미루어서 이들이 TV 조선과의 출연료 부분에서 정당한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당시에 백상예술대상에 자, TV 부분 심사위원장이었죠. 김옥경입니다. 위원장은 자, 백상예술대상은 늘 대중성, 사회성, 혁신성 이세 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미스터트롯의 경우는 대중성 측면에서 파괴력이 엄청나고 압도적이었다. 잠재적인 가치를 가졌던 트로트에 힘을 실어서 이걸 폭발하게 해서 대중음악 한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트로트를.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연자들과의 논란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미루어서 TV조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에 트롯맨들의 출연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약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TV조선은 이 트롯맨들, TV조선이 트롯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세 가수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자, 탑7을 비롯해서 준결승으로 올라간 14명,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 그러니까 본선 3차전에 올라갔던 20명. 이들이 엄청난 인기, 대세 가수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TV조선이 분명 이들을 만들어낸 건 맞지만, 또 거꾸로 보면 이 트롯맨들 때문에 TV조선이 엄청 컸습니다. 시청률이 대박이 나고 있고요, 지금도. 종편심사 과정에서도 그 종편에서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이 미스터트롯의 대중성 때문에 이걸 탈락시킬 수 없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TV조선이 트롯맨을 키웠지만 지금은 또 TV조선이 트롯맨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이 불공정 관계 마련 출연료를 정상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게 뉴스 장터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들도 이제 아주 어엿한 대중 스타 가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릴 때 생각해서 내 밑에 불공정한 관계로 계속 유지해라 하는 거는 그래도 대형 TV 조선이 그 전에 있던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한 관계를 끌어가는 거는 좀, 말하자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 대범하게 공정한 관계, 그 출연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트롯맨들이 이 방송국 출연료로 수익을 차지하고, 수익을 이끌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가수들의 대세는 행사고, 그리고 광고료고 이런 부분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긴 해도 정상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출연료를 TV조선이죠. 뽕숭아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가 정상화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트롯맨, 미스터 트롯의 탑7들의 자,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의 출연료가 10만 원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10만 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출연료는 보통 유명 스타 가수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두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연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것을 백상예술대상 심사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출연료를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점을 뉴스장터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빨리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TV조선도 더 발전하고 또 TV조선은 또 미스터 트롯 시즌2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또 그쪽에 옮겨가서 박수를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TV조선이 이들과의 불공정한 그 출연료 계약을 다시 조정해서 합리적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